서울 서대문구 안산자락에 위치한 봉원사는 1200여 년 된 도심 속 고찰로 한국 불교 태고 중 흉본산입니다. 봉원사는 889년 신라 진성여왕 때의 도선국사가 현 연세대 연희궁터의 반야사로 창건하였고 고려 말 공민왕대에 활약한 태고보우 스님이 크게 중창하였습니다. 절마당으로 가는 언덕 위에 16나한상이 있는데 2001년 나한상조성 연기문의 1년여의 노력 끝에 완성된 것들로 크기가 1.5m씩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이색에게 명하여 태고국사의 비문을 짓게 하고 스스로 국사의 문도임을 자처하여 봉원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태조 5년 1396에는 원각사에서 삼종부를 조성하여 봉원사에 봉안하였고 태조 사후에는 정각을 세워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정각이 소진되어 1651년 지인대사가 중창하였고 1748년 영조 때 찬즉 증암스님이 지금의 터전으로 이전 불사하였는데 영조는 친필로 봉원사라 현액하였으며 이때부터 신도들은 새로 지은 절이라 하여 새절이라 불렀습니다. 대방은 스님들이 염불, 담소, 식사도 하는 승방으로 원래는 염불당이었는데 중건하며 공덕동에 있던 흥선대원군의 별장인 아소정을 옮겨 지은 곳입니다. 여기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산호병로와 청년시경 추사의 스승인 옴방강 의행서체 현판 무량수각이 있습니다. 1788년 정조 때에는 전국의 승려의 풍기를 바로잡기 위한 승풍규정소가 다섯 곳에 설치되었는데 봉원사는 그 사물을 돕기 위한 두 곳의 공원소 중 하나였습니다. 대웅전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되었었으나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1993년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봉원사의 단청과 탱화들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인인 이만봉 스님과 제자들의 작품들입니다.
칠성각은 영조의 작장손인 의소세손의 신의를 모신 의소제각이었으나 1864년 고종 때 중건되면서 칠성각이 되었습니다. 봉원사 의소제각 편액과 봉원사 칠성각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입니다. 이곳이 1908년 8월 31일 한글학회를 창립한 터라는 표석이 있습니다. 명부전의 현판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의 글씨이고 주련은 친일파 외국노 이완용의 글씨입니다. 1884년 고종 때 발생한 갑신정변의 주축을 이룬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개화파 인사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이동인 스님이 5년간 주석하였던 갑신정변의 요람지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 남북전쟁으로 영조의 친필연판 등 사보와 이동인 스님 및 개화파 인사들의 유물이 함께 소실되었습니다. 1997년 복원된 삼천불전은 단일 목조 건물로는 국내 최대의 건물이라 합니다. 대들보는 알라스카산 수령 227년 된 나무들을 사용하였고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비로자 나물과 삼천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가세 존사리 탑에는 1991년 스리랑카 강가라 마사에서 모셔온 부처님 사리 한과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봉헌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 이만봉 스님과 제50호 범패 영산제보존회가 있어 단청과 범패 분야의 후학을 지도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옥천범음대학, 불교교양대학이 있습니다. 봉헌사 영산제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